스님 오셨다, 스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 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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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정문 스님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다섯 분밖에 없는 사찰 음식 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솜씨가 좋으시네요. 예, 그러면 해외에서도 유명하시죠. 고기도 맛있어 보인다. 아유, 진짜 맛있어요. 어이구. 유명하신 분. 유명하신 분이세요.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리려고 너무 노력하시고, 개인적으로. 아, 이거 몇 년 만입니까, 최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사님. 안녕하세요. 네? 스님. 최사님. 어, 진짜 좋네요. 스님께서 집사님이랑. 네, 서로. 종교에 벽이 없는 거야. 야. 민준이. 예전에 와이프랑 이유식 만들어서 이렇게 잘 먹어서 아주 그냥 잘 컸어요. 아이고, 청명스럽게 생겼다. 얘가 첫째고요. 얘가 예준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지금 막내딸. 아, 부끄러워요. 얘가 이름이 민서? 민서요. 애가 셋이 됐습니다. 아이고, 실력도 좋습니다. 실력도 좋습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예. 다시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예, 예. 저쪽으로 예. 가시면. 네.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옷 갈아입자. 좋아요. 민준이, 예준이 다. 진짜 특별한 만남이네요. 그러네. 명상이 잘 되시는가? 네. 민서 고개 어디로 돌리나? 그때는 어디서 오셨는가? 성북동. 성북동 이전에는 또 어디서 오셨는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 이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있다고 오셨습니까? 하늘에서요? 고맙습니다. 우리 민준 도사. 귀여워. 민서는 계속 깜짝깜짝 놀라네. 야, 우리 민준이는 뜨뜻이 없구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민준이 알고 있는가? 자는 건가? 아니요. 아니야? 민서는 앉아. 아이, 귀여워. 우리 예진이 보는 줄? 아이, 앉아. 앉아. 앉아는 거야? 그래요. 한 친구는 근데 좀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민서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민서야. 움직이면 안 돼. 똑바로 하렴구나. 근데 오지도 않고 또 잘 그냥 하네. 잘 적응. 아니, 그래도 잘 해내더라고요. 네 살인데. 안 되겠구만. 안 되겠대요. 어떻게 하시려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빠가 맞네. 형, 이게 생각보다 아파. 무서워. 조금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을 만지니까, 형. 쇄골이. 약간 뼈처럼. 쇄골을. 쇄골을 만지니까. 사실 뭐, 50견이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일부러 저렇게. 그럼. 50견이기도 하는데. 맞아, 본인이. 애들의 잘못은 아빠의 책임. 아빠, 원래 그럼. 보호자 책임이니까. 맞아요. 가르침이 있네. 근데 아빠 맞으니까 예준이도 갑자기 더 잘하는데요? 근데 첫째는 너무 잘한다. 자세 봐, 자세. 그러니까. 이유마저 사라졌어. 은행 파우치. 황장군, 황장군. 자세 나오네. 첫 턴지 뭐야. 자, 눈을 뜨시고 좌우 손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고. 예, 풀어주세요. 예. 민서가 제일 좋아하시구만. 그렇지. 끝났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리도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시고. 다음 거 아빠 재밌어요. 다음 거. 아, 원했어.
야야 이거 뭘 또 이렇게 저쪽에서 빼내네 뭘. 아, 저 뭐야 또. 아빠 뭐예요? 잠깐만 있어봐봐. 요것만 빼줘 요거. 아 요것만 빼줘. 아빠 아. 식전량 먹어야 돼서 그래. 아 식전량 먹어야 돼서 그래. 노! 알았어. 하루 안 먹어도 돼요. 그거 죽지 않아요. 아, 식전량 영양제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야, 야, 철저하네. 또. 철저해. 아. 가면 가면 얘가 있으면 돼요. 그래, 맞아. 아빠가 일부러 너네 테스트 해보느라 그런 거야. 아빠 안 먹어. 엄마 어디? 들어가자. 아 배고파 밥이나 먹자. 그러자. 와이프도 오늘 좋은 체험에 맞아요. 누가 온다. 엄마. 얘들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짜자잔. 와 이거 엄마가 배운 거야? 엄마가 배운 거야. 진짜? 집에 가서 또 만들어줘. 먹지 않았는데 그래? 엄마 배웠대. 여보 들어가. 잘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와. 아이고. 당신도 같이 배웠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들어가 잠깐 들어가. 엄마만 가르쳐주면 되겠다. 엄마! 진짜? 보기를 안 하셨어, 지금. 아니, 또 식전에 먹어줄 건 먹어줘야 되는데. 너 마음을 못 비웠네. 명상을 덜 하셨어. 됐다, 됐다. 저게 사실은 저게 제 저게 뭐라고 저게 마음의 불안이거든요. 집착, 맞아, 집착. 애착. 어휴. 아니, 물을 허락한, 어, 야, 민준이 보고 봤다, 있었어. 봤다. 아빠, 도둑질! 아빠! 물 먹었어. 제리. 아니야, 물은 된다고 그랬잖아. 가자. 물 먹었어. 가자.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말하네. 야 아우, 야. 야,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연근. 연근지짐. 어우, 맛있겠다. 야 아, 여기 있는 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비주얼도. 두부소박이가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 겉절이가. 겉절이. 최고였어요, 진짜. 와. 엄마 옛날에 맛있는 음식 저기에서 배웠어? 응, 여기 왔었었어. 배웠어. 근데 또 배우는 거야? 응. 더 맛있는 거 배우려고? 응. 엄마 진짜 잘 만들었다. 난 엄마가 만든 것만 먹을 거야. 얼마나 흐뭇할까? 아유, 계속 놀랜다, 우리 민서는. 자, 여기 주연자에는 먹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물부터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당번을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민서가요. 오, 민서가. 민서가요. 그게 어려워. 그대의 뜻은 가사 하나. 이 주전자하고 같이 자빠질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전자. 그렇지. 일을 하려다가 일이 늘어나죠. 마음만 받을게. 스님이 허락을 하지 않겠노라. 제가 하면 안 돼요? 어, 그래, 그래. 아, 예, 예준이가 해봐. 예준이가 해, 그러면. 어, 내가? 오케이. 네. 물 따라주시고. 예. 조심히 조심. 언제까지 해요? 가만히 스님이 있으면 계속 따라주는 거야. 따라주다가 스님이 좌우 이렇게 흔들면 아, 그만 주세요. 그런 신호니까 아.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예, 흔들었습니다. 네.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엄마가 흔들게. 자, 땡큐. 흔들어주시고 물까지 채워놨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빠도 흔들흔들. 반찬 남는 그릇도 헹궈주시고 주시고 이제 물물에 있다가 담아주시고. 아유 고생해. 잘하네. 이제 반찬을 또 이렇게 당번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야? 그래 민준이가 해봐. 엄마 잘 엄마 저는 기쁘다. 알았어. 말 없는 가운데 물이 흐르듯이 해야 되는데 자네들은 말이 많구나.
나는 김밥 먹을래. 꽃을 안 먹을래. 안 먹고 싶은 거는 안 먹어도 돼요. 아빠는 먹고 싶어서? 김밥 먹을래, 김밥. 민서 조용히 해라, 여기 절이다. 민서 조용히 해라, 여기 절이다. 어떻게? 분위기. 얘도 이제 조금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했는데. 저 집게도. 집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만 원. 맛있게 먹으세요. 네. 엄마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말부터가 달라지는 의자태. 나도 안 먹을게요.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맛있게 드세요. 아빠도 패스. 먹을래? 응, 얘 김밥 먹는데. 몇 개 먹을 거야? 두 개 먹는데. 남주면 안 돼. 너 나중 감당하겠나? 와, 민서가 제일 막내. 민준이 김밥 민준이 안 먹어? 먹으면? 김밥 돼. 어. 오, 얘 뭐 사양하는 거 처음 봤네. 김밥은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요. 왜 다 먹었잖아. 많이 먹었. 이미 먹었으니까. 김밥을 싫어한다고? 햄이 없어서 그러나? 하루에 겹치는 두 가지 메뉴는 먹지 않겠다. 아까 5분 만에 김밥 다 먹었는데 여기서 안 먹네. 공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국물수 먹을까, 국물? 공양 교육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밥 먹을 때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옛날 어르신들을 앞에서는. 식사할 때 좀 식사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네, 맞아, 집중하는 맞아, 맞아. 맞아. 맞는 얘기예요. 아니 집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지금. 와 이거는 형. 아이고 민서가 지금 민서가 지금 가보자 잘 먹었다. 한 마리하고. 예. 야. 어 얘도 잘 먹네. 아. 어유 우리 애들 달라졌어요. 엄마 뿌듯해.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국어 지랄하니까 또 이제 입맛이 도네요. 그것도 있지. 맞아요. 그것도 있지. 아우 귀여워. 아들 저렇게 집중해서 먹으니까 좋다. 너무 좋았어. 네. 맛도 느끼잖아. 그럼. 그냥 여기 부스러기만 먹으면 끝이다. 애들이 사실 밥 먹을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죠. 아, 가만히 안 있죠. 한 시간 반씩 먹고 그래. 맞아요. 이만큼 되는 거 한 시간 반씩 먹으니까. 저는 이제 많이 먹는 거, 뭐 이렇게 잘 먹는 거 이런 거에 초점 두기보다는 알아서 먹을 만큼 딱 먹고 다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 하는 건데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시간이 늘어지죠. 아, 저는 다 먹었으면 일어나 이거보다 다 먹었어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먹고 싶은 그래도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싸워요. 아, 빨리 좀 먹어. 이러면서. 손님이 국그릇에다가 김치를 씻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왜 놔뒀냐면 여기 물을 좀 부어서 저기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치가. 이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세미로 쓰는 거 이렇게. 이게 그릇을 닦으면 맞아요. 저게 이유가 있어요. 우치를 하면은 이 수세미를 대면은 옷이 얇게 돼 있어서 벗겨지는데 맞아요. 잘못해서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면 베이잖아요. 아~ 그래서 특히나 옷으로. 아~ 그리고 이 식용 수세미는 맛있게 먹고. 아이고. 식용 수세미는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 설거지 물도 맛있게 먹고. 거의 저게 근데 설거지 물을 김치로 한 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아이들 되게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잘 보셨죠? 네. 바로 그릇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것이고 자기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먹어야 돼요. 와.
이걸 다 그래도 잘 해내더라고요. 야, 요거 쉽지 않은데. 와, 그치. 그리고 마셔야 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거를? 그런 어떤 음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저 습관을 뭐 이제 집에서도 하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걸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저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해도 절대 안 할 건데. 그래서 환경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자기가 먹던 거니까. 아, 그럼. 그리고 바깥에서는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다섯 가지 맛을 이야기하는데. 뭐야, 지금 김밥이 남은 거야? 어, 민수 아까 김밥 두 개나 먹겠다고 했는데. 아, 민서가 저걸 남겼어. 아. 어! 민서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개운을 피우고 있어요. 어, 목소리 톤이 올라가셨어. 어떡해. 이게 뭡니까? 저게 욕심이니까. 아. 우리 민서 어떡해. 아이고, 울지. 아이고. 이럴 때 너무 곤란하잖아, 오빠. 어떡해요? 기분이 안 좋아질 거. 근데 너무 귀엽다. 사실 지가 참은 거야, 민서는. 아, 참았어. 아, 저때 기분 어떠셨어요? 뭐 약간 속상하셨어요? 근데 또 아, 이게 민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또 귀여우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공감해, 공감. 아, 나 이렇게. 저는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안 받아주시길래. 아니, 그래도 저기서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참 많은 걸 배우는구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걸 아빠가 느끼니까. 아니, 근데 뭐 스님이 진짜 완전히 혼낸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럼.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아, 근데 저 시간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또 저렇게 안겨주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아니, 음식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이제 절실하게 배운 네, 거죠. 그럼. 여기 앉아서 조각을 먹는 거야. 이거라도 비워. 이거라도 비워. 아빠 도와줄게. 김밥 도와줄게. 다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 민서, 집에서는 그거 다 먹어야 해, 저녁에. 그치. 그치. 가르침이 생기는 거지. 아이고, 우리 예준이가 똑똑하네. 그래, 집에 가고 싶지. 그렇지, 서럽지. 집에 가고 싶지. 이것만도 먹어. 누가 좋아하는 거니까, 누가. 아유, 훌쩍훌쩍 하면서도 입을 벌려요, 또. 그럼. 아유. 입을 벌려. 잠깐만, 설거지 할 동안만. 옳지, 옳지. 앉아있어, 알았어. 설거지 할 동안만. 설거지 할 동안만 앉아있어. 스님 말씀 듣고 앉아있어. 아빠 설거지 해줄게. 옳지. 민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스님이 아주. 너무 귀엽다. 아, 저 코 흘리게. 아, 너무 귀여워. 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아, 저. 오빠야, 오빠. 어. 이때 너무 감동했어요. 형제들이 아주 잘하네. 역시 오빠. 여기 닦았어. 신민서 씨. 고맙지? 네, 해야지.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 도움받지 말고 민서 스스로 하기 바란다. 아셨습니까? 네. 아이고. 오, 스위트해, 둘째 오빠. 아이고, 땡큐. 아, 형 든든하겠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게. 뿌듯하시네, 어머니. 엄마도 되게 감동. 엄마가 뿌듯해. 아, 그럼. 오길 잘했다 표정인데? 뭔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집에서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준아. 네? It is still going. 아. 민서 졸려? 그러니까 엄마들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 그럼 자기 먹을 시간이 없지. 잘할 거예요? 네. 뚝 할 거죠? 네. 쬐까죠? 아니야. 똑바로 앉아. 아. 뭔가 지난 시간들이 쭉 필름이 지나가셨나 보다, 그럼, 언니가. 그럼. 아. 저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확고하게 안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그냥 단정을 져버렸거든요. 근데, 아. 내가 애들을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애들이 자라난 건지
너무 갑자기 애들이 컸어요. 깜짝 놀랐어요. 울컥하셨나 보다, 울컥. 예준이 화이팅. 저 내가 좀 도와줄게. 얼마나 먹을지 물어봐야 돼. 얼마나 먹을 거야?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어? 한 정도? 더 사줍니다. 그냥 뿌듯해.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뭐 이렇게. 애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커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앉아봐. 집에 와서 또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야, 바로 고기 먹는 거야? 뭐야. 하루는 좀 참아. 아니 스님이 그렇게 저기. 전화가 떴는 지 얼마 됐어요? 아, 진짜 저 형 정말. 엔딩은 고기죠. 되게 인간미 있긴 하다. 너무 인간미 있어. 이제 애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단백질 공급해주는 건 좋은데. 아니 이상하게. 고기 먹고 뭐 없으면 또 먹고 싶어. 그런 거야. 맞아요. 맞아. 현준 형의 약간 오뚜기 같은 모습이 있어. 그게 형의 매력이야. 와. 진짜. 와. 와. 이거 맛있겠다. 네. 아,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잘 먹네 또. 자,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애들이 좀 차분해졌네. 먹는 거에 집중해. 아니 평소보다 훨씬 얌전하게.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졌어요. 그래. 민서도 봐봐. 효과가 있네. 그럼 아빠 떨어져서 앞에서 먹잖아, 민서도요. 이야. 민준이 앞에 있는 밥 다 먹었어? 와, 우리 애들 뭐. 자, 설거지도 해, 물로. 아니, 네. 이거는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고. 아, 엄마, 아빠 이상하게 하나도 안 익숙해요. 뭐가? 말 잘 듣는 게 안 익숙하고. 아, 그래? 원래 계속 맞는 게 익숙하거든요. 누가 때려? 맞는 게? 계속 맞는 게 익숙한데. 뭘 그렇게 때렸다고? 야, 누구한테 맞았어? 엄마. 엄마. 왜? 어? 엄마? 엄마가? 엄마 어디 때려? 등짝 스매시.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사실 아빠도 맞아 엄마한테. 말을 잘 들어야. 사실 너네들 모르는데 가끔 맞아 등짝 스매시.